굴 하면 생굴 지금 먹었잖아요. 맞다. 네. 생굴 말고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? 굴. 일단은 굴전. 굴전. 또 굴찜이요. 굴찜? 굴튀김이요. 굴튀김. 네. 그다음에 굴국. 굴국. 굴탕 굴국. 일단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, 선생님? 굴밥. 네, 굴밥도 맛있죠. 굴밥. 그래서 우선은 오늘 그럼 첫 시작은 굴밥부터 해볼게요. 굴밥. 그러면은 뭐 굴밥. 쌀 씻어야지. 근데 쌀은 이미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. 그러면 굴밥을 할 때 필요한 재료가 뭘까요? 굴이요. 굴이요. 쌀하고. 그래, 그 당연히 굴이 있어야 되지. 무요. 무. 좋아. 무. 왜? 다시마. 시원한 궁합이 맞아서요. 뭐 그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맞아요. 그 정도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뭐 좀 버섯을 좋아하면 버섯도 좀 넣고. 아, 선생님, 근데 이거 있잖아요. 굴밥 할 때 좀 쌀을 미리 불려야 돼요? 일반 쌀 아니 일반 쌀도 밥할 때 밥을 물에 불려서 쓰잖아요.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우리는 전기밥솥 할 때 그냥 해도 돼. 그냥 해도 돼요. 네. 근데 이제 불린 쌀 살짝 불려서 하는 게 밥 하는데 완성도가 높으니까 불려서 쓰는 거고. 그냥 오래 불릴 필요는 없고. 오래 불릴 필요 없어. 한 30분? 30분에 한 시간. 무정 우리 그럼 무 정도? 네. 아, 씻어볼까요? 살짝만. 요새 굴은 옛날하고 달라서 정말 잘 세척해서 나오는 거거든. 그러니까 살짝만.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굴 씻을 때 지금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잖아요. 아, 좋네요. 그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사거나 하면 이물질이 좀 묻어있다 그러면 네. 뭐냐면 보통 무즙으로 살살살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소금물로 살살살 해주면 소금물을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. 이 굴에 있는 짠맛이 밖으로 잘못 빠지니까 빠지지 못하게 하려고 소금물을 고기로 말하면 그게 육즙 아니에요? 육즙 빠질까 봐. 그렇죠? 네. 그래서 무를 준비했다가 무는 채 썰어야겠지? 버섯 있으면 아빠? 버섯 같이 무랑 채 같이 썰어도 재밌죠. 송로를 하려고. 무랑 비슷하네. 비슷하니까 섞어놔도 모르겠지. 표고 같은 건 향이 좋으니까 뭐 같이 표고도 없으면 안 넣, 없으면 진짜 굴만 넣으면 돼. 네. 굴밥이니까 굴은 있어야겠지. 표고가 향이 참 좋네. 자, 굴 준비됐고 버섯도 있고 무도 준비됐고 준비 다 된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저번에 우리 한번 무슨 밥인가를 한번 했었죠. 콩나물밥을 했잖아요. 무밥 옛날에 무밥은 얘는 없었고 콩나물밥 한번 했었잖아요. 콩나물밥 때 무밥 됐었고 콩나물 처음부터 넣었어요 우리가? 아니요, 중간에 중간했죠. 그게 그때 중간에 넣은 이유가 뭐였어요? 아까 너무 퍼질까 봐.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굴밥 할 때도 이걸 처음부터 넣어야 돼 아니면 중간에 넣어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. 우리가 보통 집에 쓰는 건 저런 압력솥을 많이 써요. 한번 들어가면 네. 전기 압력.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열을 수가 없어. 그러면 굴밥을 하자고 이런 솥을 쓰거나 냄비를 쓰기는 참 헷갈리지. 굴을 그럼 처음부터 넣어야 되냐 중간에 넣느냐가 이게 가장 딜레마에 많이 빠져요. 저는 그러면 있잖아요.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살짝 익혀서 나중에 섞는 거 어때요? 지난번에 콩나물 때 그렇게 하셨잖아. 그렇지. 네. 그런 방법도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해 줄게. 네. 내가 여러 번 해본 결과가 뭐냐면 처음부터 같이 넣고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. 아.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막 퍼지잖아요. 중요한 건 밥을 이제 굴밥이 다 완성된 다음에 퍼서 이렇게 할 때 굴이 쉽게 뭉그러지니까. 그리고 이제 굴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딱 씹으면 약간 탱글탱글한 맛. 그게 있어요. 그 맛은 없어요. 네. 아. 근데 또 장점이 뭔지 알아요? 처음부터 저걸로 그럼 밥에 굴량 확 빼서 밥 자체는 훨씬 나. 더 맛있구나. 하지만 씻는 맛은 좀 떨어져요. 근데 씹 이후에 나중에 밥이 어느 정도 뜸이 들었을 때 그에다 굴을 넣고 다시 마무리를 해버리면 굴에 씹는 맛은 좋은데 밥의 굴량은 덜 들어요. 뭘 택할 거냐가 아니지. 반반 섞어야 되잖아요. 뭘 섞고 내가 어느 소스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. 우리 압력솥이니까 오늘은 처음부터 넣는 걸 확 때려놓고. 아, 그렇게 해서 그냥 버터 좀 넣어가지고 그래, 간장 해갖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. 입에 씹는 순간은 처음에 넣고 나중에 그 비슷해. 솥 갖고 봐요. 자, 이 정도 보면 여태까지 밥 많이 봤으니까 높이 보면 밥물이 맞지? 대충 맞는 것 같은데. 적당히는 맞아요. 근데 자,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다 그대로 넣고 버리면은 이건 정상적인 밥이잖아요, 그렇지? 네. 밥물이. 근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물을 넣을 거고 들어가니까. 굴도 넣을 거야. 그러면 수분이 많이 생기고. 그렇지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물을 여기서 더 늘려야 될까요? 줄여야죠. 줄여야죠. 약간만 줄입니다. 아, 약간만. 그러니까 평상시 밥보다는 약간 된 밥이 될 정도로. 그렇지. 그래놓고 물을 맨 밑에 깔아 이렇게 쭉. 맨 위에요? 아, 맨 위에 잠깐. 미안해. 어차피 굴이 저 뭉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굴을 맨 위에 놔야 돼.
내려놓고 굴을 우에다가 굴이 많으면 굴을 많이 넣고 굴이 적으면 조금 넣는 건데 굴 좀 더 넣읍시다 우리 이왕에 우리 먹을 우리 먹을 건데 저 큰 거 하나 더 넣어 굴밥 할 때 굴 요새 안 비싸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하고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굴 익으면서 콕 쪼그라들어 나중에는 확 쪼그라들어 확 쪼그라들어 선생님 네? 조개밥도 있어요? 조개밥은 모르겠어요 조개밥 너무 조개는 질기잖아 그런가 좀? 조개밥은 좀 그런가? 조개밥 한번 좀 해봐요 선생님 하고 나서 좀 알려줘 한번 해볼게 해봐요 해봐. 바지락 조개밥 백합밥 뭐 이런 거 있잖아 조개밥 이런 거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? 가리비밥 조개밥도 나 좀 한번 선생님 집에서 좀 해보시고 알았어 단어... 야 이거는 이 조개 넣으면 안 돼 이 굴은 안 돼 굴전할 때 그거 아니야 아까 봉치다라는 거 안 땄어? 그럼 어떻게 알아 이거 굴전할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야 작은 거는 상관없어 그럼 이쪽에 넣어볼까? 있길래 아 네. 그래요 네. 색깔이 다르네요 선생님 저는 이쪽을 먹겠습니다 저는 왼쪽을 먹겠습니다 알았죠? 상희 형이랑 저랑 선생님은 왼쪽 오른쪽 굴 색깔이 완전 달라 무거워 하나 까맣고 하나 화해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굴밥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? 간장이요 간장 소스 간장 만드는 거죠 간장은 쉬워요 국간장인가요? 진간장 진간, 이거는 진간장이지 그치 양념간장 만드는 거니까 파 쪽파 있으면 쪽파도 넣는 거니까 우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운고추 매운고추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 안 넣어도 돼요 자 이제 양념간장 만들 때 팁을 하나 또 줄게 봐요 네. 일단 준비한 재료를 넣어 볼에다가 네. 그 다음에 간마늘 좀 다진 마늘 이만큼 그 다음에 이때 대부분 양념간장 만들 때 뭘 실패하냐면 간장량을 조절을 못해 양념간장은 따로 없고 잡아요 보통은 양념간장 만들 때 이걸 넘치게 여기까지 잡는다 푹 잠기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3분의 2 정도? 그러니까 양념장 같은 거 보면은 건더기가 더 많더라고요 보죠? 보이지? 네. 그럼 여기서도 물이 나오나요? 그럼 물이 나오지 여기서 이 정도 보통은 근데 이게 고춧가루 좀 적게 넣으라는 얘기죠? 적게 넣어야지 네. 설탕 좀 조금만 자 이렇게 건더기를 넣고 비벼야지 물을 넣고 넣으면 그렇죠, 그렇죠. 질척질척해지거든 그 다음에 하나 권해주는 거는 이제 계절에 따라 달래를 넣으면 달래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. 네. 마지막 활용점정 참기름이요? 참기름 요령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그만 그릇 담아주지 좁아요 조그만 뭐 투명한 아니, 종지로 해야 돼 종지 항상 이게 좀 어떻게 담아내냐가 중요하잖아요 산을 올려야 돼요 산 딱 이렇게 해서 뭔가 뭐 좀 그럴싸하게 딱 조명 같잖아 그렇지?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죠 밥 다 된 거 밥 좀 갖고 와봐 한번 어때? 잘 됐을걸? 야 그냥 밥솥에 넣으면 되는구나 잘 됐지? 여기가 바다네요 그냥 밥솥에 넣어도 되네 냄새 맡아 봐 냄새 장난 아니다 이 고동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왜 고동 냄새가 나지? 이거 봐 햇발 냄새 아우 밥 잘 됐네 물 딱 적당했구나 이러면서 막 부서지진 않죠? 봐요 잘 안 부서지잖아요 안 부서지네 이따가 먹어야 되니까 일단 맛만 좀만 볼까요? 네네네 굴 좀 많이 퍼주십시오 선생님 밥 먹을 게 아니라니까 맛만 볼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콩나물밥보다 더 쉽네 쉬워요 네 쉽네 더 그냥 그러니까. 다 때려 넣고 그냥 끝내잖아요 버터는 이따 각자 먹을 때 먹어보고 일단은 요거 갖고 양념도 안 펴서 한 숟가락씩만 맛보게 해줄게요. 음식을 나눠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 나눠 먹기 싫다. 감사합니다. 잘 모르겠는데. 야 기술인데요. 먹어. 형 먼저 드세요. 먼저 드세요.
진짜 맛있다. 그냥. 와, 이거 완전 별미인데요? 맛있어. 완전 별미인데. 그죠? 근데 그리고 과정이나 공정 대비 참 맛있네. 진짜. 오, 맛있다. 근데 작은 게 맛있어요. 그. 맛있다. 아, 잘 모르겠다. 작은 게 육질이 맛있네. 그거는 비빌, 그건 비빌 거 야, 진짜 개능감 스테이지 없어요, 이제. 되게 비빌 것 같아. 아, 벌써 끝났어?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, 근데. 밥물도 딱 적당했네. 네. 아, 맛있다. 아니, 아까 그 굴전은 그렇게 먹고. 아, 맛있다. 먹고도. 아니,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는 게 히트야. 아. 찌개 하시는 거죠, 찌개. 아, 저 굴탕에 굴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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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탕 하는 걸 보여줄게. 아. 알았어. 오. 너무. 야, 히트다. 아, 맛있다. 애들도 좋아하겠다. 맛있어. 애들이 먹을 때 굴에 대한 정보는 없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빨리 굴탕에서 빨리만 먹어야겠다. 빨리 굴탕.